집에 와서도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특별한 숙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험 대비 공부를 하는 건 더더구나 아니랍니다. 싱가 골든벨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를 싱가책에서 읽으면서 찾고 있어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연인 요약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어나 지명, 새로운 영어 알아맞히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주인공들의 행동, 그 행동의 이유도 중요하죠. 아이들의 공책에 점점 빼곡하게 문제가 채워집니다.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6개월 거의 그만큼을 보고 그걸로 활동한 책도 읽고 조금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으로 국어 수업을 해보자. 실험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난 뒤였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맞춰주시고요. 문제를 맞을 경우 화이트보드판에 동그라미 치고. 자, 1점부터 3점까지 걸어서 20점입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봐서 어떻게 될까요? 20리가 몇 킬로미터냐? 아, 이건 국어와 수학 고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8km. 정답. 이번엔 역사 문제. 다들 척척이군요.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나 봅니다. 총 문제 개수는 60개. 아이들이 각자 내온 문제를 선생님들이 정리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고엑스 퀴즈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대회 초반, 아직 표정들이 좋군요. 어떤 문제는 듣자마자 답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는 틀리기도 합니다. 공부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한데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책 내용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열린 퀴즈 대회. 제일 잘한 아이가 두 개를 틀렸는데요. 아쉬움이 남은 친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나 글귀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그거를 읽으면 되지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 쪽에서 한 100 몇 점까지는 슬로우 리딩처럼 이렇게 그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조금 빠르게 읽게 됐어요. 다음번에 또 어떤 책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틈만 날 때면 이제 읽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묻고 답하며 내용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진행한 슬로우 리딩 수업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5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선생님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읽고 느꼈으면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가 된 거라 여긴 겁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할 때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마인드맵처럼 좀 엮어서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읽고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 자기 손으로 써보게 하고 자기 힘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어려운 걸 스스로 질문하게끔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외따로인 채 담한 풍경만 있다. 엄마 등에 업혀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업혔으니 다섯 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갑작스러운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건 순수한 비애였다. 갑자기 슬프거나 서러울 때 느껴본 적 있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막 슬프고 유선이? 내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 시험을 끝나서 좋았는데 시험 연습하고 아 나 왜 이렇게 시험을 제 동생보다 제가 먼저 태어나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갑자기 네 좋습니다 또 이런 그럴 때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최초의 비애의 기억을 써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비애 경험이 있을까요? 책 속의 주인공은 비애를 느꼈을 때 마침 저녁 노을을 보게 됐고 그래서 더 슬펐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녁 노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친구들은 좀 어려워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재밌다, 어렵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적었습니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나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굴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을까? 등의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바다로 놀러 갔다. 한편 기분이 나빴다. 그 이유는 아빠가 맛있는 김밥 마지막 하나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침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노을색이 참 예뻤고 해도 굉장히 커 보였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4학년 때 있었다. 서진이가 나를 괴롭힐 때 최초로 비애의 기억을 느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 노을이 짜증났다. 왠지 모르게 노을이 더 나를 침울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노을을 차고 싶었다. 정말 차고 싶었다. 이 네 개의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남는 표현과 이유를 적을 건데 모든 분들이 동시에 적을 거예요. 같은 단어, 다른 느낌. 소설 속에서 단어를 뽑아 다른 느낌의 시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각자 그 단어를 주제로 짧은 글을 지어봤습니다. 한 발 한 발 생각을 옮기다 친구들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우선 할머니 제 마음속엔 할머니 모습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할머니 제 마음속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할머니 제 마음속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 그려져 있어요. 내 생각엔 친구야, 내 생각엔 너와 놀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단다. 동생아, 내 생각엔 너희를 돌보는 피곤한 언니 얼굴과 항상 예쁘고 밝은 우리 동생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다. 책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책을 읽고 느끼고 배운 뒤에는 나의 글을 써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글을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